네, 이번 시간에는 구글 사이트를 활용해서 나만의 학습 자료실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구글 사이트는 쉽게 생각하면 홈페이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구글에 다 계정이 있다라는 전제 하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의 첫 화면에서요, 구글 사이트를 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구글 사이트를 보실 수 있고요. 구글 사이트를 클릭. 구글 사이트를 클릭하면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구글 사이트를 가지고 나의 학습 자료실을 만들 수 있는데요. 이건 제가 예전에 만든 거고, 여기에 새로운 구글 사이트 도구라는 게 보일 겁니다. 얘를 클릭. 이렇게 하면 지금까지 제가 만들었던 사이트들이 있는데요. 이거 하나하나가 학생들에게 일종의 학습 자료실이 될수 있는 겁니다. 잘 이해가 안될수 있으면 일단 하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플러스가 있습니다. 학습 자료실 만드시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간단한 홈페이지가 나오는 게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사이트 이름, 성한의 영어 교실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되겠고요. 그다음 로고를 추가할 수 있네요. 로고는 직접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업로드해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서 선택하셔도 됩니다.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URL을 할 수도 있고요. 직접 검색을 할 수도 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진을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또는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을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냥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인천 해보겠습니다. 인천 하면 인천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많은데, 그럴싸한 거 하나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성한의 영어교실 옆에 작은 로고가 생긴 게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배경은 뭘로 할래? 투명으로 하면 이렇게, 또는 흰색으로, 또는 검은색으로 본인이 원하시는 것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성한의 영어교실 안에서, 이번에 예를 들면 여기서는 준동사 바로 알기 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학습 사이트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여기도 보시면 크게 어려운 것 없이요. 제목이냐, 제목이면 글씨가 이렇게 커지고요. 작은 제목이면 이런 식으로 될 것이고, 아니면 부제목이면 더 글자가 작아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제목 정도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마음에 안 드시면 우측 상단에 가시면 테마라는 것이 있습니다. 테마에 가면 기본적인 색상을 이런 식으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또는 글꼴의 스타일을 클래식 아니면 헤비 둘 중에 하나로 고를 수 있고요. 이 홈페이지 전체를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 이렇게 변형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걸로 편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얘가 좀더 어울릴 것 같아요. 네, 이거 괜찮네요. 준동사 바로 알기라고 했고요. 네. 또한 얘를 이런 식으로 드래그 해서 글자를 양쪽으로 넓혀서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구글 사이트의 특징은 여기에 해당 내용들을 삽입하는 개념입니다. 준동사 바로 알기라는 것이 있고요. 여기에 어떤 것을 넣을 볼까요? 일단은 준동사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구글에서 자료를 찾아서 직접 넣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글의 창을 하나 더 열어보시고요. 올 창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동사 파일 타입 PPT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준동사와 관련된 것들이 여기 있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것이 있는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네, PPT에 대해서, 이거는 뭐 약간 광고 같아서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준동사가 있으면 예를 한번 볼까요? 준동사 어떤 게 있는지. 만약 선생님들께서 특정한 PPT 파일을 가지고 계시면 그걸 활용해도 되겠습니다. 저쪽으로 또 크게 적합해 보이진 않네요. 그러면 준동사 하지 말고 동명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명사 중에서 PPT. 그러면 적합한 PPT 파일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어울릴 것 같네요.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이 PPT 자료를 뭐 PPT 파일로 줘도 되지만 일종의 구글 사이트를 통해서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얘를 저장을 해서 바탕화면에 한번 놔둬 보겠습니다. 바탕화면에 저장.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 구글 사이트에 여기에 PPT 내용을 여기 넣고 싶어요. 그럼 여기에 뭐 어떻게 넣냐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일단은 PPT를 읽어와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에 보시면 프레젠테이션이라고 있을 겁니다. 얘를 한번 클릭하시고요. 얘를 클릭을 하면 네, 제가 가지고 있는 프레젠테이션이 있긴 한데 일단은 여기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구글 슬라이드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글 슬라이드에 가셔가지고 프레젠테이션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이 내가 가지고 있는 프레젠테이션에 파일을 넣어서 여기서 불러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왼쪽 상단에 아, 네, 죄송합니다. 여기 플로트를 하셔가지고 파일을 하나 만드시고 여기서 직접 만드셔도 되는데 귀찮으시니까 여기 파일에서 열기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열기라고 해서 여기에서 업로드 내가 가지고 있는 파일 중에 아까 동명사가 있었기 때문에 동명사를 이렇게 업로드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의 구글 슬라이드에 동명사가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내 사이트에 와서 프레젠테이션에 가보면 방금 한 동명사가 나와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얘를 선택하시고 아래쪽에 삽입을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 아까 우리가 찾았던 동명사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드래그해서 위치를 지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마음에 안 드시면 뭐 배경 색깔도 바꾸실 수 있고요. 또는 이미지를 추가를 해서 넣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준동사 중에서도 동명사가 이런 거다라는 걸 학생들에게 말을 할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전달할 수 있고요. 또는 동명사에 대해서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동명사라고 찾아보면 네, 동명사와 관련된 좋은 강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직접 보시고 적합한 것을 하나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학생들에게 제공될 동명사와 관련된 EBS 강의가 나온 걸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이 사이트에 들어오기만 하면 동명사에 대한 PPT, 그 다음에 이러한 동영상을 볼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구글 사이트를 통해서 내용들을 추가할 수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얘를 한번 게시를 하고, 게시를 하면 이 주소를 정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뭐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주소를 통해서 학생들은 볼수 있는데요. 한번 여기에 눈 표시가 있으니까 한번 보실까요? 이게 학생들이 보는 관점입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이렇게 동명사에 대해서도 공부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 EBS 강의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거는 휴대폰으로 보는 관점이고요. 이거는 태블릿으로 보는 관점, 이거는 PC로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슬라이드와 그 다음에 동영상을 넣는 것을 설명해 드렸습니다.